인터뷰 살인마 탑3.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자신의 범행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되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게 되면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나는 유형. 두 번째, 사건 현장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붙잡히지 않기 위해 도망치는 유형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살인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인터뷰에 나타나 아닌 척하다 붙잡힌 살인마 탑3를 알아보겠습니다. 재밌게 보는 미스테리 철먹몽. 3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2008년 2월 6일 밤 10시경 울산의 한 파출소에 6살 남자아이가 실종 신고됩니다. 신고한 사람은 30세 여성 오선미.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호소합니다. 저희 아들 이름은 우영진이고요. 5살이고 집에서 나간지 5일이나 됐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분명 동네 슈퍼 앞에 있는 게임기에서 놀던 듯을 했는데 슬리퍼를 신고 나간 뒤 사라져버렸어요. 경찰은 실종된 우영진 군의 추가적인 신원 정보를 물어봅니다. 우선 우영진 군의 키는 112cm, 몸무게 23kg의 보통 체격이었으며 실종 당시 녹색 후드 직업과 노란색 체육복 바지를 입고 있었고 검은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고 하죠. 실종 신고 5일 뒤인 2008년 2월 11일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남부경찰서는 약 63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들어섰는데요.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우영진 군의 흔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경찰서에 걸려오는 목격자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누군가의 협박 전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모 오씨는 방송에 출연해 아들의 실종에 대해 설명하는데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치곤 굉장히 무덤덤한 모습이었죠. 그럼 인터뷰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7일 전에 우선 영진이 부모님을 만나봤습니다. 아침 일찍이도 나가지고 밥 같이 먹고 여기 진짜 TV 보고 여기 앉아가지고 11시 반쯤 돼가지고 엄마 놀러 가러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놀다가 오라 이래가지고 평소 집앞 슈퍼마켓에 있는 오락기에 자주 놀러 다녔다는 영진이. 그런데 이날은 집을 나가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영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진이를 봤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한 4시경 됐나?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차도를 댕겼는데 아무나 찾았어. 애가 없어요. 그렇게 이 사건은 TV에도 나오게 되며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방송이 나가고 하루 뒤 갑자기 오씨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생각보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실종 당일 오씨는 아이가 사라졌을 때 동네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말했지만 그 시각 오씨의 통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동네가 아닌 경주시 내남면의 한 마을에서 남동생과 통화한 기록이 발견됩니다. 이후 경찰이 이를 계속해서 추궁하자 결국 오선미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으며 형사들이 시신을 유기했다는 장소에 찾아간 결과 드럼통 안에 불에 타 심하게 훼손된 우군을 찾아냅니다. 경찰이 도대체 왜 그랬냐고 범행 동기를 묻자 평소 그녀는 우영진 군이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들었으며 맨날 TV만 봐서 눈엣가시로 여겨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 밥을 먹던 중 말을 안 듣는다며 아이의 뺨을 몇 대 때린 뒤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계모 오선미는 2008년 2월 13일 시신을 유기했던 마을에 찾아가 1시간가량 사람들 앞에서 직접 현장 검증을 했는데요. 그녀는 굉장히 태연한 모습으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딱히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하죠. 이후 오선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2위 통영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2012년 7월 16일 경상남도 통영시 중촌마을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한아름양이 실종됩니다. 등교했던 아이가 밤 10시가 돼도 집에 안 돌아오자 한아름양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안타깝게도 신고 접수 후 일주일째 되던 날 집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한 야산에서 그녀의 시신이 땅에 안매장된 채 발견됩니다. 우선 경찰은 한아름양의 동선을 파악했는데요. 한양은 매일 학교를 가기 위해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버스를 탑승했다고 하죠. 그런데 CCTV를 확인한 결과 한양은 애초에 학교로 가는 버스를 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또한 집과 버스 정류장 사이의 한 하수구에서 그녀의 핸드폰을 발견하게 되죠. 경찰은 바로 휴대폰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조사 결과 한양의 휴대폰은 실종 당일 아침 8시쯤 꺼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경찰은 누군가 등굣길에 그녀를 납치한 것으로 보고 실종 아동경보를 발령한 뒤 공개 수사에 나서죠. 첫 번째로 경찰은 한아름양의 주변 인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하는데요. 그런데 한아름양의 집 근처에 살던 이웃, 고물수집가 김점덕이 갑자기 잠적해버립니다. 누가 봐도 수상하죠. 경찰은 즉시 그를 유령 용의자로 지목한 뒤 추적했으며 결국 3일 뒤 통영시 산양 스포츠파크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체포된 그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죠. 우선 이번 사건의 범인인 김점덕, 그는 이미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는데요. 2005년도에 62세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그녀가 반항하자 둔기로 잔인하게 내려쳐 강간상해죄로 감방에서 4년간 살다 온 기록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그저 3개월마다 경찰이 관리하는 성범죄 우범자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뜻밖의 이유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한 뉴스에서 한아름양 실종 사건에 대해 인터뷰했던 마을 주민이 바로 김점덕이었기 때문이죠. 그 인터뷰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7시 한 30분 사이에 집을 나갔어요. 그 나하고 아름이 조상의 정류장 그 있는 걸 보고 나를 밭을 갔습니다. 그러고 그 이상 모르겠어요. 이후 김점덕의 집에선 500편이 넘는 야동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1위 고토맨션 살인사건. 2008년 4월 18일 일본 도쿄도 고토구에 위치한 한 맨션에서 한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외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문 앞에서 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도 여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그녀는 실종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종된 여성은 당시 23살 토조 루리카였죠. 경찰은 우선적으로 CCTV부터 확인해보는데요. 아무리 봐도 토조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아직 건물 안에 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 건물에 있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해코지한 게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해당 맨션의 모든 집을 탐문 수사하게 되죠. 집집마다 찾아가 사건 당일 뭘 하고 있었는지 등 여러 질문을 하며 모든 주민들의 지문을 채취해 갑니다. 여기서 경찰이 지문을 채취한 이유는 실종된 토조의 집에서 소량의 혈흔과 함께 범인의 지문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당 맨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범인의 지문과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경찰은 기습적으로 맨션에 방문해 모든 주민의 지문을 한 번 더 채취하는데요. 이때 토조의 옆옆방에 살고 있던 호시지마 타카노리란 남성이 용의자의 지문과 일치하게 되며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그는 체포된 후 자백을 하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게 되죠. 타카노리는 원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동인지를 그려 업로드하던 유저로 평소 자신만의 성노예를 갖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옆집에 살고 있던 한 자매가 그의 눈에 띄었으며 마침 해당 건물엔 입주민이 별로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타카노리는 그녀의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미리 들어가 숨어있다가 토조가 집에 오자 폭행하고 납치하여 자신의 방에 감금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 경찰이 처음 주민들에게 탐문 수사를 했을 때 타카노리 또한 문 앞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토조는 그의 집안에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연기했으며 경찰이 떠나자 자신의 범행이 들킬까봐 걱정된 타카노리는 3시간 만에 급하게 토조를 살해합니다. 처음 실시했던 지문 검사에서 그가 안 걸렸던 이유는 일부러 그가 자신의 지문에 상처를 내놨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 또한 나중에 타카노리가 인터뷰했던 영상이 재조명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며 인터뷰 중간중간 이상하게 웃는 모습이 상당히 기괴합니다. 그럼 영상을 살펴보시죠. 事件翌日自宅から出ると 捜査員と笑顔で会話を交わした星島容疑者。 差し支えなければ名字だけ。あの原稿にはしません。ちょっと。
じゃあ、じゃあ、星島と申します。星島さん。星島さん。星島です。お年失礼ですけど、33です。9歳。9歳の隣なんで。何号室です?9です。9か。11、9か。11の方なんですけども。9なんか、じゃあ、尊敬か。そうですね。なんか、あ、9じゃない。9、6です。で、ご自身が9。僕は9、8です。あ、じゃあ、隣の隣です。隣の隣です。昨日からの状況を教えてもらいたいんですが。 特にあの全然何も変わったことはなかったんで、自身はその時お部屋にいたんですか？もちろん、はい。ずっと昨日何時からお部屋にいたんですか？昨日は一応あの6時過ぎぐらいに、あの仕事場から帰ってきて夕方の6時。そうですね、はい。テレビ声とかラクーの全然ちょっとなかったですね。男性が出入りしていたり、その、あ、全然見たことないです。恋以外で、今男性隊ぐらい入ってるんですか？いや、ちょっとそこまではちょっと知らないですけど。 隣の隣に住んでいる姉妹ってご存知ですか？いや、ちょっと姉妹だってことも、今日ぐらいにちょっと伺って、で、入居日にちょっと一人の人だけはあったんですけども、まあ、ちょっと向こうも女性なんで挨拶も特にせずに。 이후 타카노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노리던 사람은 토조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녀의 언니를 노리고 있었죠. 현재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절망몽이었습니다.